안 쉬어져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엄마를 딱 보니까 지금 한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집안에 말하자면 집안에 사람이 하나를 잘못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가 숨을 못 쉬라야. 어머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저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3년 전부터야 지금. 집안에 사람을 잘 못 들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딸이 뭐 사위를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데리고 왔든지 집안에 사람을 잘 못 들어오고 오면서부터 내가 지금 집안에 집안에 엄마가 지금 내가 숨을 쉬지를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라야. 그게 누구야? 진짜 내가...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셔요? 뭐라니까요? 일단은 말씀해보세요. 제가 3년 전에요. 며느리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 며느라이가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잘하고 아들만 없으면 저한테 완전히 그냥 차가운 얼음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여태까지 지켜왔고 내가 지 새끼들 다 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슴앓이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숨 있다가 안 쉬어져요 엄마가. 진짜 제가 이러다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도 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얼굴 봐도 그렇게 금방 나타나요 그게? 얼굴 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내가 한번 말 한번 해볼게. 네네. 자식을 너무 엄마가 정말 내가 딱 자식 사람 자식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 엄마한테. 그래요. 김은 김은 아니고 아니 김은 맞아요, 김고 아니면 아니고 아들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네네. 젊었을 때 엄마 사주가 젊었을 때 내가 남편하고 이별을 하라는 사주야.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해. 젊었을 때 남편이 이별을 하면서 온일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그 자식을 갖다가 성공시켜놓은 걸로 보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보인다고요? 예, 그게 보여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보이는데 아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지금 집안이 우환이 끓었다. 엄마만 우환이 끈 거야. 집안이 우환이 끈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왜? 집안은 조용, 아들은 그를 모르고 있거든. 며느리가 그 지금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이 사이다가. 사이다가 뭐예요? 욕이에요. 사이다 진짜 사이다예요. 맞아요. 사이다. 개사이다. 맞아. 개같은 사이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엄마가 이상하게 엄마가 저기 뭐냐 그 아들만 있으면은 엄마한테 막 떠받들듯이 며느리가 너무 잘 대한 것 같고 그 아들만 없으면은 엄마를 갖다가 그냥 감금에 감시에 엄마를 죽일 것처럼 덤벼 들고 쩔어보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 너무 신기해. 그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신기하네요. 씨발, 잘라서 사투로 진짜 열받아버리네. 진짜 저도 열받아.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로 왔겠어요. 진짜 물어, 사람들 통해서 물어, 여기가 신기하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열받으니까 잘라서 사투로 나오네. 진짜 사이다네! 진짜 사이다예요. 지금 제 속을 말씀드려야 되겠나봐요. 해보세요. 그냥 다 털어놓고 가세요. 지금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놈은. 진짜 아들 녀석이 그래도 내가 혼자 키웠다고 그냥 진짜 고생고생해서 제가 키워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며느리 하나 진짜 잘 들여서 집안 좀 아들도 피고 저도 좀 고생한 보람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은 며느리가 도대체 들어와가지고 아들 녀석 있을 때는 진짜 생글생글한데 아들 녀석만 없으면 완전히 얼음장이라고 나를 식모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이런 사이다 같은 거 진짜로 엑센스 사이다네 진짜로. 그런데 개 같은 사이다 이런 사이다 있네. 맞아요. 이놈의 사이다가 세상에 애기 봐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지 외출한다고 애기 봐주면은 뭐 애기가 좀 아파가지고 죽을 먹이면은 나중에 애 굶겼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다가 아까 그게 뭐 이상한 거 뭐 보이고 그게 그거예요? 그런가 봐요. 미친 내가 미친놈 사이다네 진짜. 아들 녀석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둘이 싸워가지고 나처럼 또 이혼당할까 봐 내가 그게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엄마 해. 해도 돼요? 해.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 싸우든 말든 해 엄마. 이혼은 나 혼자로 끝이지.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을 사람이 조금 변할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엄마가 1년, 2년 참아줘. 그러면 며느리가 변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안 변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 남편만 그냥 딸랑 갖고 싶은 거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네가 애를 봐주는데 봐줘도 그거는 이미 부잣집의 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자체를 그거는 이해를 못해. 그리고 엄마 자체를 그냥 식모살이라고 생각하지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 이 허벌나게 미친 사이다가 그럼 이 죽이고 싶은 사이다가 뭔 말인지 알아? 그렇다면 이 사이다는 절대 엄마를 취급하지 않아. 끝까지 엄마가 돌아가셔도 훗날에 후회라는 게 없어. 봐봐, 내가 한번 말해볼게. 엄마 집에서 애기 딱 보면은 애기 딱 예출할 때 딱 세 명만 그 저기 자기 친네가 와가지고 그때는 엄마 좀 편안한 게 싫을걸? 맞아. 그치? 맞아. 그때가 날 쉬는 시간이고. 그치? 근데 지지만 뻑 하면 지지까잖아. 맞아. 거기서 얼마나 내 욕을 또 하겠어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지가 막 홈스품에 집도 내가 봤을 땐 XX 사이다가 산 것 같아. 맞아. 아이고, 어떻게 정확했어요. 그? 너무 신기해. 집도 사이다가 산 것 같고. 맞아. 모든 물건도 사이다가 산 것 같고. 엄마 아들하고 엄마는 그 사이다 집에 들어간 것 뿐이야. 그치? 그 대신 내가 조용히 죽치고, 애기 조용히 봐주고, 사이다 근데 그를 고마운 걸 모른다고. 그를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허벌나게 연변할 것이 그 고마운 걸 모른다고, 이 사이다 같은 게. 알아듣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가 훌륭하시게 자식 키워놓으셨으니 나한테 답을 구한다면 얘는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이 삼 말종이야. 이 정말 오리지널 사이다야. 알아? 네. 이 사이다가 여기서는 여기예요. 이 사이다 그냥 미친 사이다가. 미친 사이다가. 이 미친 사이다. 애기를 나한테 맡겨 나 또 손녀가 또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것들이 잘못돼. 아니 안 불쌍해도 돼. 안 불쌍해도 되니까. 챙겨치고 애 데리고 가버릴까 봐. 그냥 아들한테 맡겨두고.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이 정말 효자야. 정말 효자인데 아들이 아들은 저기 눈치를 못 챈 것 뿐이야. 가서 오늘 가셔서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들한테 딱 털어놓고 그 엄마 대충 아까 그 뭐 있는 거 안다며 CCTV를 털더라고요. 다 그걸 까버려.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까버리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한테 무릎 꿇고 빌지 이혼하지 않아. 왜 안 하냐면 난 당장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나마 아들은 좋아해. 맞아요. 아들은 좋아하지만 엄마는 자체 시엄마는 자체만 싫어해. 근데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까 말하 그랬잖아. 가난은 죄는 아니거든. 자기 남편 이만큼 훌륭하게 이렇게 뒷바라지서 키워놨으면 그 시어머니한테 정말 나는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 사랑한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큰절 할 것 같아. 이런 족같은 사이다를 만나 진짜. 안 그래? 네 맞아요. 근데 그 이혼은 안 한다 그랬죠. 이혼 안 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엄마가 대신 이제 네네. 반대로 엄마가 네가 얘기 봐 그래. 반대로 네가 얘기 보고 너 직장 나가지 말고 네가 얘기 봐 그래. 아 그럼 아들 그 정도로 쫓아낼 텐데. 안 쫓아내. 나 우리 집 따지러 와. 쫓아내면 우리 따지러 와. 부살님 점도 어떻게 그렇게 못 봐서 나 쫓아놨냐고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이다 절대로 그 사이다 이 사이다 왕 사이다 왕 사이다야 절대로 안 쫓겨나 안 쫓겨나 사이다 오히려 엄마한테 어머니 우리 남편 마음 좀 돌리게 해달라고 어머님한테 깍듯이 반성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찾아오셨어. 나 흥분하니까 막 말 있잖아 꼬여. 너무 감사합니다. 왔다 진짜 허벌나게 진짜 화가 나버리네. 감사합니다. 왔다 용기를 얻고 오늘 가서 내가 다 그냥 해줘. 너도 까발려 까발릴 거야. 네. 그냥. 알았죠? 화이팅. 사이다. 오케이. 사이다. 진짜 이 사이다.